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월당 작두장군이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020년 경자년 벌써 이제 네. 하반기가 좀 들어섰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양력 7월부터 12월까지를 이제 하반기라고 말을 하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운 자체가 바뀌어서 좀 대박 날 수 있는 좀 조짐이라든지 대박 날 수 있는 띠가 있다면은 탑 3. 탑 3. 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탑 3로 찍자면 선생님은 용띠, 원숭이띠, 뱀띠라고 봐요. 아, 네. 네. 왜냐하면 자, 우리 신자진이라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요즘 다 알아요. 자, 경자년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쥐의 해기 때문에 용하고 원숭이는 합이 들었다 해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원숭이띠 같은 분들은 이미 상반기 3월 달에 그 운이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가 좋고 용띠는 자, 이제 7월 달부터 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용띠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그래. 나 올해 대박 난다는데 대박 하나도 안 났어. 아직까지는 안 났으면 앞으로는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선생님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네. 자, 용띠 분들이요. 자, 7월부터 하반기부터 좋은 운을 맞이해서 좋은 2년, 3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용띠 분들이 진짜 그야말로 요즘 젊은 층들이 하는 말 개폭망. 개폭망. 그걸 했을 거야. 그런데 경자년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좋은 운기가 들어와서 문서, 매매, 내가 원하는 거, 사업을 하신다면 그동안 고전했던 모든 운들이 네. 나한테 들어올 거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띠로 따져본다면 용띠, 21세 우리 경진생들, 네. 대학 시험에 떨어져 많이 힘들었을 거야. 19부터 많이 힘들었을 건데 올부터는 내가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내 개척한 대로 이루어가고 마음을 조금 안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 33살 무진생 용띠분들 올해는 우리 무진생 용띠 중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운이 들어오면서 조금 12수가 겹차가 되는데 이래서 난 운이 뭐가 좋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셔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진생들 좋고요. 45세 병진생들 올해 굉장히 좋아요. 올해는 45세 우리 병진생들하고 57세라고 하죠 갑진생들 이 용띠분들은 정말 대박나는 그런 운이에요. 왜냐하면 하반기부터 상반기에는 왜냐하면 자, 2년 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침체가 되어 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뻥 하고 터지진 않아요. 서서히, 뭔가 발돋움 하면서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느낌?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박을 기원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 이제 용띠 중에서는 베스트가 45세, 57세. 굉장히 좋고요. 우리 이제 69세들, 임진생 용띠분들. 자, 일단 건강 조심하시고 9수가 안 좋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69세 나시는 임진생 남자분들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띠로 넘어갈게요. 잔내비띠라고 하죠, 우리 원숭이. 재주도 많고 자, 29세 우리 임신생 원숭이분들은요 조금 운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운은 들어왔다고 하나 3월부터 선생님이 분명히 원숭이띠는 운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자, 3월 달에 미처 내가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자, 7월, 8월을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이 원숭이띠 분들은 올해 29세 임신생들은요. 집을 이동, 변동, 털을 만지고 다루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괜찮아요. 9수라고 해도.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올해 원숭이띠 중에 베스트가 있어요. 41세 경신생 우리 원숭이들. 원숭이 중에서도 이 원숭이는 백원숭이라고 해요. 하얀 원숭이. 그래서 이 우리 경신생 원숭이띠 41살 분들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어요. 뭐든지 해도 사업의 파트너라든지 내가 그동안 조금 침체되어 있던 운들이 올해 뻥 하고 터져.
그래서 그건 선생님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점사라는 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게 있지만 과반수가 넘는 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영상을 보내드리는 거다 보니까 우리 경신생 원숭이들 정말로 좋아요. 원숭이 띠 중에서 올해는 베스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53세 무신생 원숭이 띠 분들 많이 힘드셨어요. 삼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 너무 힘들었어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좋은 운 들어옵니다. 직장이든 이동 변동을 해도 내가 더 큰 급여와 내가 노력한 거 이상의 어떤 대가를 누릴 수 있다 그렇거든요. 65세 병신생 원숭이 띠 분들 올해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무해무덕하게 잘 넘어가실 거예요. 문서며 이동 변동 금전적인 거 그런 부분들이 다 잘 풀려가실 거라고 봐요, 선생님은.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 용띠나 원숭이띠보단 조금, 조금 주춤하지만 그래도 우리 뱀띠분들 너무 많이 힘드셨어요. 하반기부터 운 괜찮아요. 좋은 인연도 만날 것이고, 뭔가 또 좀 침체됐던 것들이 확 일어나는 그런 운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뱀띠를 왜 꼽았냐면요. 뱀띠는 올해 하반기부터 운이 올라오면서 내년이 이제 우리가 신축년이라고 해요. 신축년 나가는 삼재예요. 그렇지만은 뱀띠들이 내년에 나가는 삼재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들어올 때는 악삼재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복삼재로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선생님이 그래서 뱀띠를 한번 뽑아봤어요. 자, 우리 신사생 뱀띠분들. 자, 우리 모두 공부를 하고 시험, 합격 이런 거 기대해도 좋고요. 우리 기사생 32살 뱀띠분들도 올해는 나쁘지 않아요. 뱀띠 중에서 올해 이제 베스트가 우리 기사생 32살 뱀띠들. 굉장히 좋아요. 취업이나 또 혼인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혼인 모든 게 다 괜찮다 얘기가 나오고 우리 또 정사생 44세 뱀띠분들 올해까지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조금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사생 뱀띠. 뱀띠 중에 사실은 정사생 뱀띠가 가장 어려운 뱀띠긴 한데 하반기부터 괜찮다는 얘기를 선생님 하고 싶고요. 본의 아니게 인간의 귀인이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게 조금은 이루어져서 그 운기가 내년까지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56세 을사생 뱀띠분들 올해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병수. 몸으로 내가 뭔가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건강 좀 유의하시고 또 우리 개사생 뱀띠분들 68세 이분들 괜찮아요. 건강도 괜찮고 올해는 뱀띠분들이 그래도 이렇다라고 한숨을 쉬고 내가 조금 편안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대박난 띠 이렇게 용띠, 원숭이띠, 뱀띠 이렇게 뽑아오셨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또 대박난 띠 나이를 또 추려보니까 네. 3, 4, 50대 딱 이 중년층이 딱 이렇게 포함이 네. 되는 것 같은데 아, 그 순간에 또 그걸 적었어? 네, 이 중년층이 포함이 네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가족, 뭐 자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일이 탄탄해야지 뭐 그렇죠.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건데 그렇죠. 자기 일을 좀 탄탄하게 잘 지키고 갈 수 있을지 잘 지키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요 이 내 운을 가지고 뭔가 내 일을 탄탄히 잘 지키고 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건 내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자 올해는 선생님이 이 베스트 띠로 뽑은 띠들이요 원하는 대로 일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뭐든지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띠라고 선생님이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축하한다고 한 말씀. 그리고 이제 이분들 선생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뭐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 나는 용띠인데 몇 살 용띠인데요. 하나도 안 풀렸어요. 어째서요?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또 스스로 노력도 하셔야 돼요. 나는 올해 좋은 운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풀리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끝까지 힘내시고 한번 지켜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면이나 모든 면에서 내가 내 거를 지키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용띠, 원숭이띠, 뱀띠 여러분들 올해 대박 나시고 얼마 안 남은 하반기 동안 이룰 거 목표 다 이루어 보세요. 파이팅!
아니 그 화이팅은 내가 잘못된 거야. 어, 순간 화이팅. 어, 화이팅이라고. 화이팅은 잘못된 거야. 감사합니다.